상토를 분배하고 있었는데요. 그거를 싣고 간 1톤 차가 안 옵니다. 그 연락 받았더니 차가 빠졌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1톤 화물차를 분할하러 왔죠. 자, 근데 지금 저 오른쪽 안에 빠져 있는데 지금 요 앞에가 땅이 약간 젖어 있어요. 회전을 해야 되는 부분이 딱 땅이 약한 겁니다. 이따 한번 내려가 봤죠. 잘못하면은 지게차도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뭐 그렇더라도 어차피 저걸 빼야 되니까 들어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조심할 수밖에 없죠. 요즘 봄철이다 보니까 지게차뿐이 아니라 화물차도 잘 빠지고 있어요. 이거 하나 빼는 거만 해도 우리 10만 원씩 받고 빼주는데. 그러나 어차피 저 화물차를 끄집어내야지만 또 작업을 할 수 있죠. 제가 들어갈 때는 무사히 들어갔습니다. 일단 지게차가 조금만 하면은 1톤 화물차는 굉장히 가볍죠? 물건 다 실어도 1톤이잖아요. 화물차까지 뭐 3톤밖에 안 나갈 거 아닙니까? 물건 가득 실어도. 구사리 걸어갖고 그냥 살그머니 당겨내면 돼요. 많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사리를 두 개를 연결해갖고 길게 당겨낼 거예요. 이 차가 그대로 후진만 하면 되는데 후진하기도 회전을 해야 되죠. 그 회전하는 부분에 힘이 걸리게 되면은 지게차가 빠지게 되는 거죠. 오늘 요거 안 빠져야 되는데 속으로는 약간 조마조마합니다.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저 화물차 꺼내놓고 다시 이제 원래 일하던 장소로 가서 상토를 또 몇 발씩 실어주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또 저분이 가서 손으로 까대기로 거기서 내려놓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오늘 시간이 많이 가네요. 오후 내내 지금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1톤짜리야 뭐 우습죠? 지게차만 안 빠지면 됩니다. 자, 후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무런 뭐 느낌도 없이 딸려 나와요. 어느 정도 나와서 제가 회전을 해야 되는데 역시나 회전을 하니까 지게차가 미끄러지네요. 그래서 다시 이제 앞으로 가갖고 화물차는 일단 빠졌습니다. 조금이나 단단한 땅에서 지게차를 회전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간단히 뺐죠? 자, 여기서 무사히 제가 이제 빠져나가기만 하면은 아주 간단한 작업이 됐는데 제가 만약 빠지면은 또 복잡한 작업이 되는 거죠. 빠지는 순간 멘붕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 빠지고 한 번에 잘 빠져나가야 되겠죠? 일단 뭐 마음은 편하긴 하긴 한데 그 뒤를 보니까 좀 위험하긴 합니다. 정말 신경 써서 빼야 될 것 같아요. 회전하면서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지금 간신히 빠져나왔습니다. 위험 구간은 빠져나왔어요. 이제 지게차는 안전하게 나왔습니다. 저 화물차도 잘 나와야 될 텐데 대부분 화물차 정도는 저런 데는 잘 나올 수 있어요. 자, 오늘도 아슬아슬했지만 지게차 안 빠지고 오늘은 잘 나왔습니다. 이렇게 1톤 화물차 군한 간단히 끝났죠? 이 정도면은 군한 전문 지게차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 생각이지만 지게차는 일단은 땅만 좋으면은 지게차가 들어가서 밟는 땅만 좋으면은 뭐 못하는 작업은 없다고 봐도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한 작업 끝났습니다. 다시 아까 작업하던 곳으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속도감이 상당하죠? 이렇게 보니까요. 그래봤자 30km 미만이에요. 25km, 26km 정도 나갑니다. 자,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감사합니다.